선택 후에는 데이트 상대의 X에게 조언을 얻기 위한 채팅을 진행합니다. 잠깐만. 데이트 상대의 X 상대요? 아. 여기 재밌겠다. 여기 보면 있거든요. 보시고 우리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만 봐야 돼요? 같이 보고 싶은데. 보여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봐도 상관없죠. 아 봐도 상관없는데 얘기만 안 한다. 오케이. 아. 아무래도 X랑의 추억이 있던 장소니까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보자 어떤 식으로 했는데? 아 너무 슬퍼. 잠깐만 뭐야? 첫 번째가 뭐야? 이게 뭐야? 헐. 키워드 왜 이래? 근데 여기에 X와의 추억이 있다고요? 저 장소를 간다고요? 예? 이별? 이별의 장소? 장소를 이별 간다고? 장소 잔인하다. 와, 근데 와, 소름 돋았어. 이별 장소 가는 진짜 거야? 진짜 소름 돋았어. 와, 진짜 집에서 이별했으면요? 집으로 그 집 가서 데이트해야지. 아, 집 가서? 띵동띵동. 잠시만 저희 들어가서.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하고. 썸, 첫 만남, 첫 데이트, 이별? 이별에 가장 눈길이 갔는데 뭔가 궁금했어요. 하트 이렇게 있고 거기 칼이 이렇게 딱 꼽혀있는 이별 카드가 있었는데 이별? 그러면 뭐지? 그럼 이별했던 장소에 가는 건가?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이거 다 연결된 거 아니야? 잠깐만. 썸! 그러니까 다 X들의 첫 만남, X들의 썸, X들의 첫 데이트, X들의 이별 이렇게 했던 데이트 장소로 가는 거 같은데?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가? 근데 이별한 장소에 가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나을 수도? 나 모르겠어. 아, 나 모르겠다. 빨리 선택할까요? 빨리? 전 하드코어로 이별을 갈게요. 진짜로? 요새 첫 만남이는 썸은 다 거기잖아요. 근데 이별은 꽤나 신박한 거예요. 이별했던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면 그 사람이 편하게 자기가 사귀었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랑을 했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좀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고른 것 같아요. 이별 내가 이별할라 했는데 아 이별 아니야 해요. 아, 이별 또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떡해. 저는 난 첫 만남. 첫 만남이요? 첫 만남. 아예 관계를 시작하기 전 첫 만남. 그냥 그분의 첫 만남의 장소에 아마 갈 것 같았는데 그 첫 만남을 나의 첫 만남으로 덮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선택했어요. 누구 차례예요? 고민하고 있구나. 저 썸. 썸? 저 썸 탈 때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 그 과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저는 좀 설레는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서 골랐어요. 이별에 막 슬픈 데이트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강렬할 것 같은 거예요. 그 XY 추억이. 첫 데이트. 오케이. 네, 박수. 와. 근데 이 데이트를 그러니까 데이트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중간에 진짜 어리둥절이야 지금. 테리 중절. 내 생각에 이 QR 코드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QR 해요. QR 해봐요. 오. 너무 아니야 상관없어. 우리끼리 잠깐만. 왜 나 뭔데? 아직 안 나왔어. 나만 안 나왔어. 왜요? 뭔데요? QR 뭔데요? 아 잠깐만. 첫 데이트.
첫 데이트요. 제가 일하는 데를 놀러 왔었어요.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커피도 제가 직접 만들어주고 커피를 되게 맛있게 마셔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술을 둘 다 좋아하니까 끝나고 술도 먹고 기성 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아, 싸우면 안 되는데. 안 싸우겠죠? 아, 곡성이 아주 난무하네요. 난 알았어. 저는 첫 만남이요. X랑 처음으로 만났던 게 4대4 미팅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만났던 장소가 룸술집에서 만났었거든요. 보통 미팅할 때 룸술집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단둘이 매우 적막한 공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됐어요. 상대방을 알려주는데? 아, 바로 알려주네? 아, 진짜요? 재밌다. 재밌다. 이거 QR코드 했는데 사진이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민기님이었어요, 데이트 상대. 저 키워드 썸이었어요. 해방촌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펍에 갔던 거. 축구 보러 간 거. 그게 기억나요. 귀여웠었던 거 같은데. 귀여웠던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약간 속으로는 좀 약간 불편한 것도 있었거든요, 민기님. 성격이 막 밝진 않으니까. 재밌겠지? 걱정 반, 설렘 반이었어요. 누군가를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하겠구나. 어떨지 궁금하긴 해요. 알죠, 키워드. 저요? 네. 아, 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 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아, 너무 뽀짝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원민 진짜 뽀짝하거든요. 귀염뽀짝 완전 그래가지고 전 너무 좋았어요. 그가 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착하고 그렇게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의 이별은 어땠을까? 제가 홍천에 갔을 때 좋아했던 장소들. 저도 홍천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연, 완전 자연이잖아. 공기 좋고 나무 많고 거기서 헤어졌죠. 같이 갔던 슬픈 장소들 보면서 진짜 마음 아파했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이별을 좀 많이 지웠어요. 그 좋았던 장소를 다른 사람과 간다는 거 엄청 설레는 일이잖아요. 아, 혼란스러워. 진짜로. 아, 저는 그냥 가장 기대되는 데이트는 저는 이별. 이별? 네, 원빈 씨랑 지현 씨. 네. 나도 왜 기대되냐면 두 분이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대학생끼리 얘기도 잘 통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막 굳이 너무 우울하지 않을 것 같아. 맞아. 아, 그러네. 통통 튀길 것 같은데. 완전 안 지현 씨가 그냥 왜 여기서 왜 헤어졌어? 왜? 뭔데요? 왜?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끝났어요? 저리 가 이랬어요? 막 물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둘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둘이 약간 비슷한 또래일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지현 씨는 누구와 붙어도 계속 그 밝음을 유지할 것 같아요, 왠지. 맞아요. 근데 난 지금 여기에 서로의 X가 있는 게 약간 안 믿겨요. 응, 저도요. 김민 씨 어디 가요? 네, 쉬세요. 네. 아싸. 김민 씨 엉덩이로 이름 술 준비하세요, 영어로. 저는 아직 괜찮아요. 아싸, 이제 꼴도 아니니까 들어가도 되죠? 서운해요, 저. 왜요? 버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응. 완전 서운해. 나 그러면 내일 알람 계속 울려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냥 엎어치기? 그럼 제가 조용히 가서 꺼도 돼요? 안 되죠, 그럼 저 집에 가는데. 아, 근데 되게 상처받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상처받기보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면 사과를 해야겠다는데 갑자기 뭐가지고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누가 들어요? 예지가? 네, 그래서 진짜 완전 나 네, 프리즈너 된 기분이고 미안해요. 제가 죄송해요라고 했다고요? 약간 약간 웃으면서 약간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라고 하진 않고 진짜 정확하게
알람 좀 꺼주세요. 늑대. 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여기 왜냐면 이렇게 2층에서 작업했었기 때문에 알람을 꺼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너무 재밌어. 아, 쓰러졌네요. 너무 재밌어요. 아, 일단 뭐 알람은 대표적인 사건 같고요. 아, 자꾸 시비를 걸어요. 자꾸 시비를 걸어요, 저한테. 시비를 걸면 또 이제 받아줘야죠. 약간 조카가 삼촌한테 응? 하면서 이렇게 차는 듯한 그런 기분? 그래서 뭐, 그냥 키웠어요. 나 그때 진짜 너무나도 나도 싫었어. 아, 그럼 와서 깨우기라도 하던가. 아니, 깨울 수가 없었지, 나는. 그때 내가 어떻게 깨워. 네, 맞아. 돼지? 아니에요. 돼지 본 적 없나? 뭔지? 돼지는 한 고기 있어요, 고기. 나도 한 구? 뭐가 있다고요? 이거 가끔 연방 돼지국 보면 괜찮대요? 나는 11도 나온 거 같아. 보통 평균 별로다. 저는 안 취했었어요. 근데 뭐 기분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이 너무 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 총 다섯 가지로 나오겠어. 근데 그 다섯 가지로 솔직히 평균 체지방량을 비교했을 때 보통 2%가 높아요. 근데 2%가 작아 보이는데 되게 커요. 하나요? 그냥 기억을 잃을까요? 아니 2%를 내가 지금 비교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 2%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할게요. 논쟁 그만할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둘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둘이 너무 신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신나보여. 아, 코로나는 좀 즐기는 건가? 근데 둘이 너무 신나. 아니, 내가 맞아. 넌 찔렸어. 아! 아, 야, 엉덩이가 너무 와. 뭐 얘기해봐. 어쩔 건데. 너? 아, 그 내가. 너 몇 살이야? 나 39살인데. 아! 나 맞아. 아, 둘이 성향이 잘 안 맞아 보이던데요? 그냥 상극이에요. 상극. 부딪히면 안 되는 사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둘 다 손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놀렸어요. 물론 장난이지만, 진심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 장난을 쳤을 때 받아들이는 거? 그냥 진짜 군대 세워져 있는 성격이 비슷한 것 같고 막 힘이 없다 그래야 되나? 서로? 제가 액션을 취했을 때 리액션이 와주니까 진짜 결이 맞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우기고 있는 태희 씨가 저는 꼴 보기 싫은 거였죠, 그냥. 너 몇... 제 MBTI 뭐라고 했지? INTJ? INTJ? 잘 싸운다! 야, 너 진짜 잘 싸운다. 너 진짜 이현씨 추워요. 추워요. 근데 지금 졸면 시원 떨어져. 진짜 시원해요. 안 추웠어.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담요를 옆에 둘 테니까 치우면 덮으세요. 알겠죠? 혹시 몰라서 되게 들고 왔는데 일단 배는 덮는 게 좋아. 나머지는 왜 배는 덮는 게 원래 좋아요? 배는 덮으라고 했어. 누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가 조용히 가르쳐 주셨네. 맞아. 자. 알겠습니다. 진짜 추우시면 들어오세요. 추우겠어. 얼어 죽으면 안 돼요. 진짜로. 추우면 들어가 있게요. 네, 진짜요. 알겠어, 고마워요. 네. 네. 네.